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네오테크 트랙데이 하는 날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연구원과 함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트랙을 임대를 해서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대한 검증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앞에 보시는 슈퍼 아반떼 스포츠입니다. 일단 밖에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짐벌이 없이 손으로 촬영하느라 조금 떨림이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있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검아웃이 크게 지금 나와 있고요. 차쟁이들이 많이 가는 설화식당도 보입니다. 나의 에이드로 바디킷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브레키라고 네, 저희한테 구매하신 CTSV 빅포피 캘리퍼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스플리터도 돼 있고, 뭐 누가 봐도 경기를 뛰는 차량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아웃 감독님으로 활동하시거든요. 이 그 차량 드라이버 분께서 피카몰 레이싱의 후원을 받아서 검아웃 레이싱 팀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이드로 바디킷이 돼 있죠. 뭐 아반떼 스포츠 하면은 뭐 에이드로 바디킷 말고 또 있나요? 에이드로가 다 점령을 했죠. 하이엔드 바디킷은 거의 뭐 에이드로밖에 없다고 봐야죠, 국내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차주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했으니까 차에 타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GM으로 좀 저작권 아니면? 아, 그렇구나. 네. 네, 제가 차에 탔습니다. 지금 내장재도 보시다시피 다 탈거가 된 상태고요. 이 차량의 차주이신 YK브로 강동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한번 소개를 잠깐 해주십시오. 네, 저는 카몰레이싱 감독이자 넥센 GT200 드라이버이기도 하고요. YK브로라는 업체를 래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동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GT200 사양으로 세팅이 된 거죠? 그 네, 규정에 맞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넥센 GT200에 맞춰서 셋업이 돼 있는. 제가 알기로는 아방스 중에 제일 많이 투자가 된 차가 아닐까 하는데. 저랑 저기 대전 명의카. 아, 네. 투탑. 네, 그 둘이서 엄청 차고로 겪었죠. 네. 사실 양호까지 해서 이렇게 세대였는데. 아, 그렇죠. 비용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일까요? 아, 이건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죠.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새 차를 사서 지금 뭐 컵카 1,000만 원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이 정도 차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소비자가로 따지면 차가 외에 한 3,5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3,500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차가 외에 3,500 정도.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소개할 때 슈퍼 아반떼 스포츠라고 했어요. 아, 기록이 슈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이제 저희 트랙데이에 같이 그 와주셨는데 성적이 조금 나고, 그리고 또 블로그도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유명세가 그래도 나름 있으신 분들은 좀 다 투자 좀 안 하고 어떻게 좀 후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에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오셔서, 물론 오는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여기에 오는 것도 다 사장님의 투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타이어 투자지 뭐 그런 이제 시간 투자, 시간이 사실 제일 크죠. 예,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해주면서도 저희 거를 좀 써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서스펜션을 셋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제 자신의 운전이 확신이 없었어요. 초반에 네. 확신이 없었고, 물론 지금도 뭐 비슷한 마찬가지인데, 샵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알아듣고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데 가보면 그냥 자기의 생각만으로 아니면 어디서 들은 그런 것만으로도 셋업을 하는 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오테크에 김영호 과장 입사했죠. 이런 것들을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피드백이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지금처럼 이런 트랙데이처럼 현장 셋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차별이 확실하죠, 사실. 제가 피카몰 레이싱 팀에서 자세히 몰라가지고 네네. 어떤 데 출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피카몰 레이싱은 일단 메인으로는 벨로스터 앤컵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센, 그리고 짐카나, 그리고 드리프트 팀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드라이버는 15명 정도, 15대 정도 되고요. 혹시 그 P
피카몰 팀에서 원하는 약간 드라이버상, 인재상 이런 거 있나요? 우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거. 그건 모든 스폰서들이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사실 드라이버들은 이 운전하는 데만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서 성적으로만 모든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서스펜션을 꽂아줬으면 보통 드라이버들은 이거를 가지고 우승을 해서 스폰서들한테 보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스폰서들은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 물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드라이버가 자랑스러워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서도 약간 스포츠 마케터? 그런 느낌이 요즘에 드라이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선수의 입장이다 보니까 드라이버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업체이기도 하고 올해는 감독이었잖아요. 네. 감독으로서 저는 감독은 사실상 스폰서의 금전이나 기회 재화를 가지고 선수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양쪽 입장을 다 제가 중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느끼는 결과예요. 사실 스폰서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선수들은 네네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저 선수다 보니까 저 약간 아직도 선수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드라이버로서 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저도 네오테키안으로 시작했지만 네. 제 4기인가 그런데 발탁되면 이 좋은 기회를 전 엄청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이런 서스펜션을 쓸 수 있고 이런 셋업의 기회를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사실상 자랑스러웠고 이거를 홍보하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네. 그래서 저도 뭐 블로그도 열심히 했고 막 그런 것도 한 건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YK 브로가 하이 퀄리티 래핑으로 좀 유명해요. 요즘 래핑 많이 하는데 래핑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래핑을 하지만 래핑샵이 네.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네. 더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형태 지금 이제 말이 많은 이런 래핑의 저가 래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거든요. 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이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시면 네. 자주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해 주셔야 네네. 저희처럼 하이 퀄리티 샵들도 각성을 하거든요. 반성을 네. 하고 전 좋다고 봐요, 사실. 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서 소비자들이 사실 변별력이 좀 생겨야 네네네네네. 네. 저희 옷도 가격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네. 열심히 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오테크 화이팅. 감사합니다.